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 1급 마지막 시간인 이제 렌더링이랑 카메라 배치랑 태양빛 배치랑 카메라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해볼게요. 별로 안 끌려요. 금방 하거든요. 자, 우선 쏨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요까지 했죠. 요까지. 자, 요까지 했고, 자, 여기 보시면 맥스의 기본 재질을 이용하여 매핑을 구현하십시오. 매핑 해봤죠, 여러분? 한 기분이 안 나요, 이 바깥에 거. 그리고 여기 창살 그려져 있다고 창살 모델링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창살 모델링 돼 있다고 창살 모델링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하라고 말 없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창살 모델링. 창살 모델링도 쉽기 때문에. 창살 모델링은 진짜 쉽거든요. 진짜 쉬워요.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건. 이 시험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한다고 가정하에 해볼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여기군요. 여기 이렇게 둘러져 있죠. 뭐 저거를 모델링 한다 치면 저는 이렇게 우선은 그려요. 이거를 요까지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AD가 옵셋이 없거든요, 여러분. 옵셋이 없어가지고 뭐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 거를 지워가지고 중간에 이제 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크립트 같은 걸 쓰면 돼요. 저는 있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 옵셋이라고 했죠. 이거는 스크립트예요, 여러분. 이제 픽 배치 찍고 이거 옵셋이 저기 100이니까 이게 100이겠지. 100 어플라이 해주면 이게 반대로군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0 해야 되나? 픽 배치 마이너스 100 하면 안쪽으로 딱 100이 들어오죠. 얘는 옵셋이 돼서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아웃라인으로 하셔야겠죠. 이 시험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한번 말했지만 정확하게 좀 쳐주면 돼요. 이게 100, 이 마이너스 100이네요. 마이너스 100. 이게 좀 꼬이네. 이거는 뭐 맞춰주면 되니까 뭐 이걸 우선은 스플라인으로 치웁시다. 바깥에 거를 이거는 뭐 이게 코너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런가봐요. 대충 맞추면 되니까 뭐 얘가 왜 저기가 있죠? 이게 3 스냅으로 그려서 그런가봐요. 2.5 이제 이런 거 그리실 때는 2.5 스냅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실린더로 대충 그리면 되겠죠. 창살 높이는 보통 900이죠. 900. 보통 900이에요. 900. 뭐 이거는 한 30 정도 하면 되겠네. 선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뭘로 하냐면 저 같은 스페이징 툴로 하는데 스페이징 툴로 이제 얘를 선택하겠군요. 얘 선택하신 다음에 픽 배치로 얘를 콕 얘를 콕 찍으면 되겠죠? 이게 안 찍히네.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선이 안 보이는군요. 얘만 남겨두고 해볼게요. 얘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나오죠. 한 20개 정도 해볼까요? 20개 한 25개. 저는 뭐 원래는 도면 그대로 셀라야 되는데 25개 정도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얘는 인센스로 어플라이 해주신 다음에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얘는 뭐 이렇게 얘 두께 바꾸면 알아서 다 같이 바뀌거든요. 한 20, 3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0.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져 있군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충 여섯 개라 칩시다. 그럼 얘를 복사하면 돼요. 얘를 뭐 대충 이 정도 올린 다음에 인센스로 한 여섯 개 정도 해볼까요? 한 개 더 있으면 한 개 더 있어야겠네. 뭐 이렇게 이 정도 맞추면 되겠네. 대충 인센스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얘를 두께를 주면 되거든요. 렌더링 두께. 이거는 한 저 반 정도니까 이것도 30. 이거는 이제 지름이거든요. 얘가 쟤보다 작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쟤보단 커야겠군요. 얘가 한 50 정도 해봅시다. 얘를 좀 더 얇게 할게요. 25 정도?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안 어려워요, 작사를 그리는 건. 뭐 이렇게 하면 렌더링은 어차피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죠. 알루미늄 재질 주면 쇳덩어리처럼 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릴이 있으면 혹시나. 여기 노래 창살이 다 있어야겠지. 창살이 없으면 애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놀다가 이게 삥 떨어져가지고 바로 추락사겠죠. 여기 창살이 다 있어야 돼요 원래. 있네요. 있네.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고, 얘는 시험 칠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렌더링에 이렇게 나왔지만 안 그래요. 자, 우선은 기본 재질을 좀 봅시다. 기본 재질도 이제 어차피 이게 파일에 보시면 한 개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브릭이라고 벽돌. 그러면 M 누르신 다음에 자, M 누르시면 뭐 이게 아니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재질 편집기. 이게 만약에 저번에 말했지만 이건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 나오시면 여기서 뭐 풀로 오시면 돼요. 디퓨즈 누르신 다음에 비트맵 가신 다음에 이건 반사체도 필요 없고 저것만 딱 불러오면 돼요. 뭐 여기서 얘죠. 얘 불러온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뭐를 선택하시고 얘를 집어 던지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UV맵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단축키가 컨트롤 U로 만들어 쓰는데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여기서 U를 찾으십시다. U. 시험실험 없어요. 이게 UVW맵이라고 했죠. 주신 다음에 박스로 주시면 되고 뭐 이미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쇼 이제 쇼 쉐이드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 이제 이미지 크기만큼 여기에 맞춰준 다음에 스케일로 줄이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타일로 주는 것보다는 이미지 크기를 알아야겠지. 이미지 크기가 여기 나오네요. 눌러보시면 1447578이라 나오네. 나오죠. 1447578. 그럼 여기다 줍시다. 여기다 1447 얘도 1447. 이 길이고요. 이쪽은 이제 하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578 밑에는 578 주면 되겠죠. 578 됐죠. 얘가 이게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는 거는 돌리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돌리시냐면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기지문 누르시고요. 여기서 로테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앵글 스냅 거신 다음에 이렇게 뚝뚝뚝뚝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맞춰졌죠. 얘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얘랑 봅시다. 뭐 여기에서 이걸로 잽시다. 그냥 대충 봤을 때 뭘로 재는 게 편하려나. 뭐 대충 맞추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얘보다 너무 작죠. 얘는 저에 비해서 1번 누르신 다음에 스케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됐죠? 이 정도 하면 뭐 얘랑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스케일로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 줬어요 이제. 재질 줬고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설치하여 ISO.2C 뷰를 작성하십시오. 이게 ISO.2C 뭐예요 여러분. 1소점 2소점.
30점은 위에서까지 보는 게 30점이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카메라 잡으라요. 카메라 잡으면 되겠죠. 제재하시고. 여기서 카메라 누르신 다음에, 얘는 피지컬 카메라가 아니라 타겟 카메라입니다. 타겟 카메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서 EBS C 누르세요. C. 그럼 카메라 잡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렌즈를 45로 하래요. 카메라 이름을 미니 카메라로 설정을 하네요. 메인 카메라. 이름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친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친지 뭐 한 4년이 지났거든. 이건 우리 학교 애들한테는 안 가르치거든요. 인베트 맥스 1, 2급은 굳이 딸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서. 뭐 이거 하고 있는 애들한테 저거 가르치면 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라고 안 해요. 시간 나면 따라하고. CAMERA 미니 카메라 해주시고, 여기서 45 렌즈로 하래요. 45 렌즈로 하네. 렌즈를 봅시다. 렌즈를 여기서 45가 없군요. 50mm. 이것을 바꿔주면 되겠지. 45. 됐죠? 자, 45로 했고, 우선은 렌더링 크기부터 맞춥시다. 여기서. 800에 550. 여기서 F10번 누르신 다음에, F10번 누르신 다음에 커맨드에서 여기에서 800에 450 맞춰주시고요. 요거를 요거 누르신 다음에 요 get setting 누르시면 얘가 여기 뿅 이동이 돼요. 오케이. 이동이 되죠. 800에 450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show same frame 하시면 되겠죠. Shift F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F. 그런 다음에 이건 2G를 맞춰야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여기에서 요걸로 땡기시면 안 돼. 요걸로 땡기시면 이게 카메라 렌즈가 바뀌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처럼 뷰를 맞추실 거면 진짜 카메라를 뒤로 땡겨야 돼요. 진짜 카메라를 이 정도로 맞출 거면. 그럼 위에 거 있죠. 위에 거. 이거는 렌즈가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이제 이 카메라 거리가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그 2시가 안 들어가는 거지. 카메라가 진짜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이렇게 뷰를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뭐 이 정도 돼 있고, 요 위에 끼 보이면 안 되니까, 위에 끼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를 밑으로 내립시다. 이렇게. 스냅크고 내려, 스냅크고. 스냅크고 한 이 정도로.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바닥 보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바닥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800에 450 맞나요? 800에 450? 800에, 800에 550 있네. 450 했나? 너무 긴데. 550이군요. 550.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타겟을 조금 더 뒤로 해주시고, 타겟으로 맞추는 게 더 낫겠네요. 얘는 어느 정도 맞추시고, 얘는 지평선까지만 맞출게요. 이렇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서 얘보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바닥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타겟을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뭐 이 정도. 얘도 이 정도. 됐네. 됐죠? 이래가지고 얘를 조금 더 땡깁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군요. 이럴 때 왜곡이 일어나요. 도시가 들어가서. 얘는 똑바르죠. 똑띠 바르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2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좀 웅장해 보이려고 뭐 이렇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원래 건물이 후화진 건 아닌데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딱 바로 돼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서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어플라이 카메라 있죠? 누르시면 얘네들이 이제 딱 맞춰줘요. 이렇게. 보세요. 예. 딱 맞춰주죠? 똑바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거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겠구나.
이래가지고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피지컬을 눌러버려가지고 이게 들어갔나 보네. 피지컬 얘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뭐 똑같죠. 얘가 조금 더 일로 가 있는 것 같네요. 얘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일로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똑같이는 안 맞춰도 돼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돼 있나요? 얘를 좀 더 뒤로 당겨야겠네. 됐죠? 그러면 뭐 창문 3개 나오고 똑같죠? 됐네요. 이렇게 맞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까지 했어요. 이제 카메라도 잡았고 이제 이름도 적고 매핑도 넣었고 이건 다 했고 다 했고 그건 요게 그림자가 생성되도록 한 개의 주 광원. 이거는 태양빛은 디렉트 라이트로 주시면 돼요. 이제 스캔라인 재질에서는. 근데 나중에 V-Ray 쓰면 V-Ray 쓰지. 이건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아이고. 자, 맞춰주시고 여기서 라이트 누르신 다음에 V 여기서 스탠다드 여기서 어디 있죠? 여기 타겟 디렉터 있죠? 타겟 디렉터 눌러주신 다음에 타겟 디렉터로 지금은 지금 여기서 햇빛을 봅시다. 여기서 햇빛이 여기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요렇게 비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쏘시고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디렉트를 쏘시고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올라가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뭐 세기는 대충 해보세요. 이게 얘가 세기거든. 그림자 생겨야 되니까 섀도우는 온 해주시고 얘는 레이트레이스로 선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선명한 그림자로. 얘는 한 우선 1.5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걸 늘려야겠죠. 이거를 늘립시다. 이 광원을. 자 자, 요 밑에 이거 V-Ray만 쓰다가 밑에 안 써먹고 이러 돼가지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거 핫스팟을 키우면 같이 커지거든요. 어차피 얘가 이 건물보다 커야겠죠. 빛이 이렇게 대충 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빨리 커지거든요. 맥스는 이제 빨리 움직일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좀 빨리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림자가 생겼죠. 근데 너무 어둡죠. 이쪽에 아예 빛이 없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렌더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보조 광원은 이제 임의대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옴니라이트 같은 걸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저것만 나오면 되니까 뭐 옴니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뭐 대충하게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대충해도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이게 있으면 안 되고 한 이쯤에 써야겠네요. 나오죠. 이렇게 해도 옴니로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한 개를 아무데나 배치한 다음에 얘를 이거 안 쓰지만 앰비언트 옴니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더, 다 들어가요. 너무 밝죠, 근데. 너무 밝네요. 뭐, 얘는, 0.3 해봅시다.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이제 앰비언트 옴니라서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빛이 다 들어가죠, 여기 있어도. 이렇게. 다 들어가죠. 이건 색깔 준 다음에 좀 이제 뭐 태양 이제 뭐 그는 이제 노을짓 그렇게 할 때 한 번씩 앰비언트 옴니도 같이 써주긴 하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보여. 이렇게 좀 노란색 빛이 나죠. 이제 해지는 뭐 그런 거. 뭐 파란색 빛을 준다 치면 너무 진하게 줘도 안 되고 이 정도로 좀 이제 파란색 아무래도 배경 줄 때는 식으로 시원하게 줄 때 같이 써주면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옛날에 할 때 그냥 얘를 반대로 배치한 것 같아요. 얘를 로테이터로 이렇게
돌리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얘는 카피를 하셔야 돼요. 반대쪽도 태양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 태양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더 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로 옴니로 할게요. 옴니. 옴니로 그냥 한 개 찍으시고 이게 더 나은 것 같네. 어차피 보조광원이니까 뭐 뭘 쓰든 내 마음이잖아. 맞죠? 보조광원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옴니로 한 개 주신 다음에 여기서 얘는 그림자 생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자 체크 해지해 주시고 이 값은 한 0.1로 합시다. 1로 합시다. 1로. 여기서 앰비언트 옴니를 내줘야지,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얘는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어둡죠. 그럼 이쪽에 배치해 줘야지 얘가 이쪽도 이제 그림자가 보이죠. 근데 이쪽이 또 어두워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뭐 주실 때는 여기서 얘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냥 앰비언 톱니를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빛이 다 들어가요. 얘가 어디 있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뭐 1이 너무 밝다 싶으면 뭐 0.7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림자를 좀 진하게 하려면 뭐 아니 그림자를 진하게 하려면 앰비엄 톱니를 안 쓰고 뭐 얘가 뭐 한 보조광원이니까 뭐 대충 이쯤에 있다 치고 이쯤에 있어야겠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정도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한 0.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림자를 뭐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뭐 얘랑 똑같이 해줘도 안 해도 되는데 좀 얄팍하게 하려면 얘가 좀 더 내려가야겠네. 얘가 좀 더 내려가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 정도로 비치하겠네요. 이쯤에 와야 되나? 아니네요. 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림자를 미리 보고 싶으시면 리얼리틱으로 해주시면 이제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뭐 쟤처럼 맞추면 되겠네요. 그림자가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죠. 한 이 정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뭐 똑같구만. 이렇게 어차피 그림자 생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자에 보이시죠? 리얼리틱으로 하면. 근데 리얼리틱은 그림자만 볼 때 쓰시고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안 좋으면 엄청 버벅거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배치를 하시면 되겠군요. 됐죠? 렌더링 클릭을 높이기 위한 보조광원은 임의대로 배치를 한다. 임의대로 배치를 했고 뭐 어둡다 싶어 한 개 더 하시면 되고 옆쪽에 그 다음에 렌더링 했을 때 800, 550 사이즈 맞췄죠. 그리고 이미지 출력되도록 렌더링 설정합니다. 출력되는 이미지는 타가 포맷 알파 채널을 같이 하는 파일에 포함되어 임의의 경로에 이제 저장되도록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2급처럼 렌더링을 이제 여러분 이 걸었죠. 이렇게 우선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미지는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정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파일 누르신 다음에 폴더도 그냥 아무 때나 설정하시면 되고요. 폴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타가 포맷으로 저장하세요. 타가 여기 있죠. 타가. 그리고 이제 임의 경로니까 아무 데나 경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원번호 렌더로 이름을 저장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수원번호가 뭐 2016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render 이렇게 저장하라 그 말이지. 됐죠? 이렇게 수원번호 렌더 이름을 저장하도록 렌더 스킨을 설정하십시오. 됐죠? 세이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 채널 스피드를 포함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체크. 그럼 여기 알파 채널이 포함이 돼요. 체크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랜드 아웃풋이 저장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작업한 내용을 수원번호 랜더 파일을 저장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엑스트리어로 저장해 버리시면 안 돼요. 더 치워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얘는 이제 엑스테리어가 아니라 이제 뒤쪽에 것만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 급지시면 안 돼요. render 이거 잘못 저장해 버리면 이거 채점도 안 해버려요. 얘는 딱 여기까지 돼 있는 것만 익스테리어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렌더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한 개 남았네요. 자, 방위 표시처럼 건물 주변에 한 바퀴 회전하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총 100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것도 애니메이션을 걸면 되겠죠. 이건 쉬워요. 자, 한 바퀴 100프레임. 됐죠? 이거는 다 지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 지우시고 미리 또 더 살라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읍시다. 얘는 애니 ANI 저장해 놓읍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카메라도 지우세요. 여기 서클 한 개 그리시면 돼요. 서클 한 개 이렇게 대충 맞게 그리시고 앞에 들어가 있네. 자, 중간쯤에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카메라를 한 개 뭐 다시 끄읍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 타겟은 이 건물 중앙에 오시게 해주시면 돼요. 건물 중앙에 뭐 이런 같은 거 없죠.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애니메이션 누르신 다음에 이게 가신 다음에 카메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패치 컨트랜션이죠. 누르신 다음에 이거 경로를 딱 찍어버리면 얘가 일로 가요. 얘가 일로 가는 이유는 이 원의 시작점이 여기라서 그래요. 요거는 언제든지 나중에 얘를 스플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시작점은 메이크 퍼스트로 바꿀 수는 있어요. 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됐죠? 카메라 뷰로 바꿔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가 이제 뺑 돌 거예요. 예. 기본이 어차피 100프레임이거든요, 여러분. 기본이 어차피 100프레임이에요. 100프레임이면 영상으로 만들면 한 3초 정도 나와요. 3초. 3초. 100장의 이미지를 열나게 빨리 넘기면 그게 3초의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선은 카메라랑 타겟이랑 다 잡으신 다음에, 이 경로로 또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스냅 끄시고, 이렇게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뭐 보이게. 됐죠? 건물이 다 보여야 되니까. 이게 카메라랑 짬뽕이 되면 안 되는데 카메라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신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게 계속 짬뽕이 되네요. 됐네요. 여기서 좀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이거를 이제 카메라 렌즈를 뒤로 당기시면 돼요. 됐죠? 굳이 얘가 중간에 없어도 돼요. 한 바퀴 이렇게 여기 플레이라고 했죠? 아니면 이거 드래그로 돌려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잘릴 정도로만 이제 이 원을 움직이셔야 돼요. 원을 이렇게 원을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한 바퀴 돌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한 바퀴 뺑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렌더링이 나온다. 이렇게 설정만 주시면 돼요. 설정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애니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하시고 그러면 시험이 끝나겠죠. 얘는 애니 이제 렌더 스캔 동영상 파일로 출력이 되도록 이 경로 이미의 경로 뭐 F10번 누르신 다음에 경로는 뭐 이미 돼 있고 밑에 이거 두 번째 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넣어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프레임의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0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이제 이미지를 렌더링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렌더링 눌러보시면 0번부터 100번까지 이미지를 100장을 렌더링 해요. 바바바박 하면서 컴퓨터가 좋으면 빨리 되겠고 컴퓨터가 느리면 느리게 되겠지. 근데 이 시험에서는 당연히 시험 치는 데는 그 이전보다 컴 사양이 후덜덜하게 안 좋기 때문에 렌더링까지 못 걸고 이거는 솔직히 얼마 안 걸려요. 가벼워가지고 뭐 넣은 게 없잖아.
자, 그래가지고 얘를 얘를 이렇게 뭐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만 설정하시고 얘를 any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출 이제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exterior render max 그런 다음에 수원 번호 any 이렇게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만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렌더링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은 출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제출할 거는 맥스 파일 세 개뿐이 없어요. 이걸 이미지에서 뽑는다고 맥스에서 솔직히 이미지로 나오는 거 못 쓰고요. 뭐, 여기서 뭐, 램, 어디 갔냐? 이건가? 뭐, 램 플레이어로 여기서 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안 쓰고 보통 프리미어나 이제 영상 편집 툴로 들어가서 그래서 작업해요. 원래 제대로 작업하시려면 에펙도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만드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볼까요? 폴더를 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 나왔죠. any exterior render 이 세 개를 어떻게 압축하신 다음에 뭘로 압축한다 이거를 자기 수원 번호로 압축을 하셔야겠죠. 아이고, 꺼져버렸네. 그냥 봅시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압축 파일로 자기 수원 번호로 압축하셔야겠죠. 이제 초반에 받았던 템플릿 그걸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신 다음에 제출을 하면 1급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이게 어차피 똑같거든요. 시험 문제가 똑띠 나와요. 100% 똑같이 나오거든요. 한 개도 거의 안 변하고 거의 100%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죽으라고 그냥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도 없고 한 3번 정도 해보시고 치러 가시면 될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한 번만 하고 치러 가도 되고. 내가 말했지만 이게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2시간 걸리시면 절대 2시간에 못 걸어요, 여러분. 집에서 무조건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그려야지 시험장 가서 2시간 안에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시험 고사장이 내가 공부하는 직업 학교다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자기 작업 환경 그대로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대로 치니까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제 시험장 치는 데가 내 고사장 이제 내가 공부하는 고사장이 아니다 그러면 집에서 훨씬 더 40분 정도 더 빨리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얘가 자주 없거든요. 1년에 4번뿐이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국가시험도 아니고 1년에 시험은 4번뿐이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맥스를 뭐 이렇게 뭐 이걸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 2급이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 쳐보셔서 알겠지만 2급이 더 어려워요. 시간이 모자라서 2급을 합격해야지 1급을 치는데 가격도 얘가 제일 비싸요. 8만원 9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사람들이 거의 잘 안 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2급이 붙어야지 1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1급까지 충분히 다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르친 애들은 솔직히 이거 따라고는 말 안 하거든요. 그냥 ATC 1, 2급까지는 따라고 해요. 왜냐면 CAD 이제 건축하는 애들은 인벤트는 안 하니까 이제 CAD 1, 2급은 왜 따냐면 그냥 투상 연습하기 좋거든요. 한번 삼각법 이해하기에 좋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CAD 이제 ATC 1, 2급 정도는 이제 따라하지만 맥스는 이제 왜냐면 ATC 1, 2급은 이제 CAD 기초적인 공부하면서 그냥 쳐보기에 좋은 자격증이고요. 맥스 1, 2급은 솔직히 학원에서 이제 제대로 배운 데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배웠다 그러시면 굳이 이거를 연습 안 하시고 여러분 하실 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제 여러 개 이제 진짜 뭐 실무도면 갖고 이제 건축도면 갖고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맥스를 이제 책으로 독학하시는 분, 맥스는 솔직히 독학 자체가 안 되는, 절대로 독학이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상계가 맥스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다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맥스는 독학이 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나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맥스를 대충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 이제 뭐 이렇게 외관이나 이제 안에 실내 도시도를 한번 퀄리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한번 연습해 보실 분들은 한번
연습해서 쳐보셔도 충분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 근데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굳이 목숨 걸고 안 따셔도 공부 안 하셔도 하지도 않겠지만 솔직히 이런 걸 공부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2급 치신 분들 알잖아요. 저희 학교 애들은 시간 나면 따라 하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6개월 8 긴 건 8개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6개월 8개월 과정인데 그 안에 뭐 맥스 가르칠 때 이 시험이 맥스는 솔직히 제가 한 2개월 뿐이 안 가르쳐요. 왜냐면 시험 시간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딱 그 시간 NCS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안에 이 시험이 포함 이게 이 시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맥스를 하니까 같이 이제 AT 실력 다 닦겠죠. 시험 자주 있으니까 걔는 어차피 무조건 따게 돼 있어요. 근데 맥스는 1년에 시험 내보냈는데 그때 딱 걸린다 그러면 그냥 치라고 해요. 돈 주고 어차피 붙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2개월 안에 그 이제 1년에 내보냈는데 그 시간 그 기간 안에 얘가 없죠. 그러면 굳이 졸업하고는 따라고는 말 안 해요. 걸려있으면 따라고 하는데 어차피 한 개 더 따면 좋으니까 자격증은 근데 없으면 굳이 따라 왜냐면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내도시도 보이시죠? 이거 작업하는 애들이 저거를 딸 이유는 없거든요 솔직히 왜 따요? 도시도도 바깥에 익스테리어도 전부 다 작업하는 애들이 저거를 할 이제 굳이 목숨 걸고 딸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따라해요. 공간반이 이번에 한 개가 또 배출돼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애들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뭐 제 유튜브나 이제 제 홈피 오시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뭐 건축 CAD 하는 거랑 이제 뭐 이렇게 리터칭 하는 거랑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축을 리터칭 안 하면 진짜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건축 맥스로만 렌더링 절대로 퀄리티가 축으로 해도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보여드릴까요? 얘가 완성된 이미지예요. 얘가 이제 리터칭까지 끝난 건데 그냥 렌더링만 빡 걸면 이래 나와요 맥스에서. 이게 맥스의 한계거든요. 더 이상 퀄리티는 없어요. 여기서 연락에 포토샵으로 계속 이렇게 리터칭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완성되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겠죠. 이미지를 보고 싶으신 분 여기 애들이 올려놓은 거 이게 PDF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이제 우리 애들은 PDF로 만들어서 이거를 올리거든요. 그 뭐죠? 취업 사이트. 왜 취업 사이트에 이제 영상을 처음 보면 너무 이제 용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영상은 제 유튜브로 링크 걸어놓고 이제 올려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보통 PDF로 좀 만들죠. 옛날에는 뭐 디렉터 같은 걸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솔직히 좀 요즘에는 그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뻘짓이기 때문에 PDF가 제일 나아요. 솔직히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이거는 제가 모아놓은 거고 애들 거. 모아놓은 거고 여기서 뭐 보실 분들은 여기서 뭐 들어가셔가지고 열리거든요 PDF로 애들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PDF로 만드는 거 누르면 이 바로 이제 열려요. 이렇게 영상으로 열리죠. 제가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PDF 애들 거. 저들이 링크 하나 보고 알아가지고 저들이 어차피 만든 거지만 이거는 애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저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소스만 갖다 줬을 뿐이고. 여기 보시면 한 장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DF로 이제 구경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마무리할까요? 자, 우측 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저희 유튜브 주소 있으니 오셔가지고 유튜브 구독 및 이벤트 많은 이벤트들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여들 하시고 경품이랑 무료 정규 강좌 무료 쿠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